긍정적인 에너지로 소통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를 저는 그때 강의를 가고 있었어요, 일산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창현아, 큰일 났어. 엄마 교통사고 나셨대. 아, 무슨 엄마가 교통사고야.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도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강의 빨리 끝나면 이쪽으로 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심장이요, 쿵쾅쿵쾅 계속 뛰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말은 목을 다쳤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강의를 했는지도 몰라요.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향하는 중에도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냥 목에 깁스를 하셨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괜찮아 이러실 거야.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전광판에 수술 중. 근데 저희 어머니 성함이 적혀 있어요. 나이하고.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와중에 저희 3남매가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저희 언니가 갔을 때 앰뷸런스가 왔대요. 그런데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의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 빨리 괜찮으면 빨리 일어나서 나와. 그랬더니 엄마가 나 못 움직이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길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원래 예정된 시간은 3시간이었는데요. 4시간, 5시간, 6시간이 돼도 수술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왜 수술이 안 끝나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딱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요.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양손은 못 쓰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